메카보 시리즈 4대. 메카보는 노란색, 검정색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조금. 으로 만들어 볼게요. 20cm 종이를 만들게요. 색종이를 반으로 네모 접기. 검정색도 반으로 네모 접기. 지금 접은 거를 반을 가위로 잘라 줄게요. 가위 자를 때손 조심히 하세요. 노란색도 반으로. 이렇게. 노란색 두 장, 검정색 두 장으로 이렇게 잘라줬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검정색 한 장과 노란색 한 장, 미니카가 본체가 될 부분, 검정 노랑을 붙여줄게요. 테이프를 먼저 테이블에 살짝 붙이고, 반만 종이를 살짝 붙여주세요. 그다음에 들어서 옆에다가 잘 연결을 해서 붙이고,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줄게요. 테이프를 붙여서 길게 검정색, 노란색의 색종이를 만들었으면 20cm 색종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를 가지고, 여기 10cm 있죠? 10cm, 이 부분, 10cm 되는 부분을 테이프 붙인 중심에 잘 두고, 왼쪽으로 10cm에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10cm 떨어져서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표시한 선을 그려주고, 선을 그어줄게요. 양쪽 다. 선을 그렸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게요. 검정색, 노란색의 20cm 색종이가 한장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필요 없는 거거든요. 5cm짜리. 그러면은 우선 얘는 사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검정색, 노란색 한 장으로 어떻게 하냐면 검정색을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10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싶어요. 10. 10. 여기 0부터 10이 되는 곳에 10cm예요. 10cm의 색종이가 필요 없는 부분 잘라서 버리고 1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cm의 색종이 검정색. 지금 얘랑 똑같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색종이 10cm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만한 크기 노란색 두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옆에 지금 잘라져 있는데, 여러 개가 많이 생겼잖아요. 방구 이모가 필요한 색종이는 길게 테이프로 붙인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10cm의 검정색.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긴거 말고
짧은 거 두 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필요한 색종이는 10cm, 10cm가 이어진 20cm 종이가 한 장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얘랑 똑같이 자른 검정색, 크게 똑같은 거 한 장. 그 다음에 옆에 자르고 남은 거 귀퉁이 부분 두 개. 여기 노란색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테이프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붙여서 총 두 장의 색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위로 올려놓고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블에 잠깐 먼저 이렇게 붙이고 반만 먼저 붙이고 살짝 들어서 옆에는 색종이를 붙여주고 또 테이블에 먼저 살짝 붙이고 옆에 있는 거 종이 반만 먼저 붙이고 살짝 들어서 옆에 있는 색종이를 붙여서 필요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릴게요. 필요한 색종이는 20cm에 가로 20cm에 이런 모양이랑 또 이렇게 생긴 모양 20cm 이거 두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거는 날개니까 본체 먼저 만들어 볼게요. 본체는 검정색, 미니카의 검정색이 이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흰색이 보이게 하고 양 끝에다가 X표를 만들어 줄게요. 세모 접기를 두 번 양 끝에다 해주고요. 펴서 또 반대 방향으로 세모 접기 접을게요. 펴서 세로로 한 다음에 보조선 접기 X표 끝에 맞춰서 가로 접기 돌려가지고 X표 끝에 맞춰서 가로 접기.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가운데를 꼭 올라오게 하고 뒤로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가 완성이에요. 일자선 안쪽으로 모아서 위에서 눌러주세요. 이쪽도 안쪽으로 모아서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세모가 만들어졌으면 뒤로 돌려가지고 중심선에 접어서 드라큘라 이빨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돌려가지고 미니카의 앞부분 여기 날개 한 장을 위로 이렇게 꽃갈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여기랑 사이즈 비슷해요. 중심에 오게. 그 다음에 이 대각선을 여기다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고요. 반대편 날개를 여기 밑에 꽃갈 삼각형이랑 일치시켜서 접고 이 부분을 또 바깥으로
H를 시켜서 꽃가의 삼각형.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심선의 이 대각선이에요. 이 대각선을 여기 중심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 이 대각선을 여기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오징어.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해서 이 꽃가의 삼각형을 들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넣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고 세모를 넣어주고 뒤에를 자연스럽게 접어주세요. 미니카 완성. 완성된 건 여기다 두고 미니카의 날개를 접어볼게요. 날개. 날개는 이렇게 만든 종이를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이렇게 잡고 밑에가 여러 겹 이 상태로 이렇게 두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열어가지고 이 노란 부분을 접을 거예요. 그때 살짝 열어가지고 노란 부분 테이프 붙인 부분 이렇게 한번 접고 검정색은 그대로 내려오고 노란색을 산 모양으로 접을 건데요. 여기 접힌 선, 일자 선을 검정 색종이가 내려오는 거랑 동일하게 일자로 접어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노란색 부분을 접을 건데 우선 열고 테이프가 붙어있는 그곳을 한번 접고 이렇게 산 모양으로 뾰족하게 노란색이 뾰족하게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세모가 되게 접을 건데 이 검정색이 일자로 똑바로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이 산 모양으로 세모처럼 이렇게 접혀졌어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을 반대편으로 한번 접고 이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위에서 꽉 눌러주고 눌러접기를 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검정색 부분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접는 선을 접어주고 이렇게 이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껴가지고 깊숙이 넣어서 위에서 눌러접기로 꽉 눌러서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접은 꽃가의 삼각형을 잠깐 이렇게 이쪽으로 눕혀놓은 다음에 여기 노란색 산 모양에 이 접힌 선이랑 똑같이 일치를 시켜서 얘를 잡고 이렇게 똑같이 접힌 선에 일치를 시켜주세요. 여기 꽃가의 삼각형 밑에 노란색 접혀있던 선이랑 똑같이 접었어요. 그 다음에 원상태로 이 꽃가의 삼각형을 눌러접기 해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꼬끌 삼각형을 잠깐 위쪽으로 이렇게 잠깐 해놓고 이 노란색의 산 모양 여기 대각선에 이 대각선에 정확히 일치하게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일치하게 접는 거예요. 보면 이 노란색 산 부분에 얘를 이렇게 접었어요. 그 다음에 올려뒀던 이 꽃갈 삼각형을 다시 원 상태로 이렇게 원 상태로 내려주는 거예요. 짠, 여기 메카보의 눈이 되는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날개가 접어졌어요. 완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이 꽃갈 삼각형 안쪽에 이 빨간 눈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사용하다 남은 빨간색으로 눈을 붙여볼게요. 이거는 대충 남은 색종이에요. 그래서 눈이 두 개니까 우선 대충 빨간색을 잘라두고 대충 정사각형 네모로 자른 다음에 정사각형 이 세모, 이 노란색 밑에 있는 세모에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풀로 풀을 붙이고 이 노란색 꽃갈 삼각형 밑에 있는 세모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쪽 다시 해볼게요. 이 노란색 밑에 있는 이 세모에다 빨간색 색종이를 붙일게요. 필요한 건 사이즈 상관없이 네모 정사각형을 준비해서 풀로 붙여서 이 노란색 밑에 있는 이 세모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자른 네모를 붙여서 빨간색 눈을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본체랑 합체를 시켜볼게요. 눈이 보이게 우선 여기 이 메카보의 눈, 뾰족한 눈이 이 검정색 삼각형 위에 올라오게 이렇게 넣고 뒤에 있는 미니카를 접어주고 들어서 이 사이에다 껴주세요. 짠! 잘 가운데 중앙에 오게 잘 맞춰서 짠! 완성! 그런데 여기 꼬맹이 미니카 미사일을 또 접어볼게요. 자로 재고 잘라서 남은 필요없는 종이가 있었잖아요. 그 필요없는 가장자리의 종이랑 똑같은 빨간 사이즈를 준비해서 똑같죠? 꼬맹이 미사일을 접어볼게요. 우선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미사일이 두 개니까 두 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미사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기본 미니카 접는 방식이에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끝에 X표를 두 개 접고요.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
X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쪽도 반대 방향으로 세모. 펴가지고 보조선 접기는 뒤로 돌려서 이렇게 세로로 두고 X표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네모를 하나 접고 반대편에 또 똑같이 X표가 끝나는 지점에 네모를 하나 접고 이 상태에서 이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펴면서 여기 뻑뻑 올라오게 하고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완성이에요. 흰색이 보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일자선. 일자선은 가운데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서 눌러 접기. 이쪽도 일자선을 가운데로 이렇게 손으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접히죠?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드라큘라의 이빨을 접어주고요. 드라큘라의 이빨.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려도 드라큘라의 이빨이죠? 이 세모. 이 세모 날개 부분은 이렇게 위로. 위로 두 개가 다. 그 다음에 이 흰색이 안 보이게 반으로 접고요. 뒤로 돌려서 또 이 흰색이 안 보이게 반으로 접고요. 드라큘라 이빨을 지금 접은 그 부분을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양쪽 화살표처럼 미니카 접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 세모를 중심에 선을 하나 만들고 그 중심 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고 이쪽도 꽃가의 삼각형을 하나 접고 뒤에서 딱 접어서 이 꽃가의 삼각형을 들어가지고 이 사이에 집어넣고 이 부분에 들어서 꽃가의 삼각형을 넣어주고 뒤를 자연스럽게 접어주고 날개가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뒤로 접어주세요. 뒤로. 그 다음에 날개를 뒤로 접었으면 미니카의 뒷부분을 그 날개에 선 있는 그만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미사일 완성. 이 꼬리 부분을 펴가지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미니카 뒤쪽에 보면 여기 공간이 있어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뒷부분 꼬리 접은 데를 우선 펴주고 미니카를 길게 한 다음에 이쪽 보면은 여기 사이에 미사일을 꽂아주는 거예요. 양쪽 미사일 꽂았으면 완성!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